안녕하세요. 오늘이 24일이죠. 24일이면 이제 가을의 끝자락, 된소리가 내린다는 상황인데요. 의외로 아직도 월동사양을 아직 못 끝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부지방인데도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아직도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마무리 잘 월동사양 잘 하셔서 겨울 잘 나시기 바라고요. 저는 10일 전에 월동사양이 끝났고요. 저번 영상에서는 월동사양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월동사양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은 끊어야 될지 내검하는 영상을 올렸고요. 이번에 올릴 영상은 월동사양이 끝난 후에, 네, 지금 10일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월동 사양을 끊은 지가 지금 점일 상태하고 산란 여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한 통을 보려고 하는데, 이 한 통은 제가 격리판을 중간중간에 찔러 넣으면서 실험했던 통을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이 통을 안 본 지가 좀 한참 오래됐어요. 그때 체력은 좀 무난했던 것 같고, 이 통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약 피해 받은 것도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노벌이 많이 빠졌을 텐데, 뭐 강군이 돼 있을지 아니면 지금 약분이 돼 있을지, 뭐 그저 그런 통이 돼 있을지 좀 한번 궁금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 실험했던 통이라서 확인차 내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통은 제가 좀 애착이 가는 통이에요. 실험을 했던 통이라서 잘 됐으면 하는 통인데, 일단 체력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강군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먹이 상태하고 산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뒷장은 전체적으로 다 밀개를 했습니다. 밀개를 했는데, 이 통은 역시나 먹이 하나는 진짜 잘 채우네요. 앞뒷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개를 완전, 월동 들어갈 때는 완전 밀개를 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겠죠. 네, 여기 뒷장도 일단 전체적으로 뒤에는 밀개를 했고요. 여기는 꿀을 다 채웠네요. 꿀을 다 채웠는데 완전 다 먹이장이네. 지금까지는 산란 나간 건 없고요. 아, 이거는 홍판이네. 이거 아직 홍판이고요. 아, 여기 터져 나온 데는 이제 산란을 해버렸네.
지금 시점에서는 산란은 좀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산란해 놓은 거는 아니라서 큰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산란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란을 해버렸네요. 여기는 네, 다 터져 나왔고 여기는 산란을 안 했네요. 네, 이전은 산란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먹이장이고, 아, 다 밀개를 해버렸고요. 이 통은 진짜 먹이 하나는 잘 채우나. 내년에 꿀을 많이 딸 것 같아요, 이 통. 근데 유심히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꿀은 진짜 많이 채웁니다. 네, 뭐 이거는 보나마나 뭐 먹잇장이겠고, 네, 다 밀개로 했고요. 네, 이 통은 개인적으로 좀 아깝긴 하네요. 약피해만 아니었어도 좀 반군으로 월동을 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깝긴 하고요. 그래도 뭐 세력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가운데 장에 산란을 좀 손바닥만큼 산란을 해버렸는데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계속 산란이 나가는 경우에는 가을 신황이거나 군세가 약했을 경우에 산란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텐데, 그럴 때는 왕을 가두는 방법도 네, 있습니다. 있는데 왕을 가두게 되면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꿀을 많이 채우겠죠. 네,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통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네, 왕을 찾아서 네, 가둘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뚜껑을 오래 열어놓으면 네, 왕이 금방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도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취미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통수가 몇 통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